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꼭 보리밥태기처럼 써요. 보리밥태기처럼. 왜 보리밥태기처럼 쓰냐면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데오스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이게 데오스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로 약자로 줄여서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 왜 목사님은 한글을 모르나 왜 밥태기 같은 걸 써놓냐. 그런데 이게 이제 데오스인데 그냥 그걸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인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복이에요. 할렐루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당가 다른 사람은 다 몰래도 저는요 이 청교도 말씀을 22년 됐습니다만 목사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요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자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 저는 자료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옷을 입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일단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요. 마치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가 이럴 아기를 가지면 요즘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준비해라.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용품부터 다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느냐?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했어요. 땅덩어리. 뭘 예비했다고요?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사람을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곳에다 불렀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여기는 분천이 흐르고 철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고 여기서는 장수하고 여기서는 번성하고 여기는 자식들도 잘 되고 여기는 동물들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을 여기서 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3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요. 이게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요? 땅덩어리 하나를 예배두고 그곳에다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땅의 것이고 육신적인 거지만 신약시대는 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고 뭐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디다 예배해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수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축복해.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요거는 창세기 12장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신약 시대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장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걸 다 예비해놨다 이거.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폐 일어나고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받으려면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복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 믿으면요 인생 개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살고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인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7대 명절 저기 있잖아요. 이 7대 명절에 제일 일 받다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7대 명절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이 가슴에 이사오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이 가슴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하없이 백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유월절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거 예비하신 거 딱 끝나고 나서 7대 명절을 한번 하라. 7대 명절. 와, 이게 7대 명절을요. 조근조근 내가 7대 명절을요. 7대 명절해야 돼. 이거는요, 이게 청교도 말씀에 가장 기초,
ABCD, ABCD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7대 명절요. 이야,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구약시대는 복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시대는 누구요? 복받으려면 뭐요? 예수 안에 와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육신적이고 땅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기름지고 땅에 풍족한 복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이요. 왜?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란 말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뭐냐? 곧 신약시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한번 따라해. 예표다. 그림자다. 아멘. 우리가 뮤지컬을 해도 그렇고 극장에서 모든 걸 다 해도 뭐 우리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다 해요. 연습 다 한단 말이에요. 연습. 연습을 다 한 다음에 가서 이제 본 연극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한번 예행 연습해 본 거예요. 연습해 본 거예요. 리허설 해본 거예요. 리허설. 아멘. 예.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을 받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다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다 보냈어요. 애굽에. 아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진짜 들어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그림자로 봤어요. 그림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어갔어요. 야, 그런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들어갔어도 사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이 땅의 것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사건, 이것을 그들도 사실은 그림자로만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요. 아멘이요.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도요 결국은 그림자의 삶이요. 예표밖에 못 봤어. 예표밖에. 예표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실질로 체험했잖아. 실질로. 우리는요 실제 체험이요. 실제 체험. 예수 안에서 실제로 지금 누림이단 말이에요. 누림.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이 사람들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요 약속으로만 유업받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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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서 아이고 다음에 이 땅을 내한테 줄 건가 이렇게 밟고만 그냥 살다 갔어요. 누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생겨나고 그 열두 지파 중에 이삭이가 어디로 가요? 이제 요셉이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430년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도 역시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역시 그들은요 뭐냐? 본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역시 그림자의 삶을 살다 간 거야. 아멘. 그림자의 삶을 살다 가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데. 아멘.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요. 일단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렇다면 이제 이거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은 뭐냐?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웬 목사님 애굽이 세상이에요? 막 갖다 때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이 다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시작.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뭐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가 하늘에서 못 박혔어요? 이 세상에서 못 박혔어요? 세상에서 못 박혔어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는 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이 가나안은요, 우리 모든 인생사에 이게 주소란 말이에요. 주소.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뭐냐? 세상인데. 자, 이 애굽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왕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왕. 그럼 바로왕은 뭐냐? 당연히 그 시대에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왕.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세상이니까 이 바로왕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누구요?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그러니까 애굽에는 누가 있냐? 바로왕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아멘. 참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는 뭐예요? 애굽에는 바로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통치하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노예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살았잖아요. 바로의 노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애굽에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란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에? 그때 너희가, 그때 뭐요? 그때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요? 바로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가 어디요? 세상이란 말이야.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때는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공중권세 잡은 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를요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사단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다 누구냐? 바로의 노예예요. 노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예수란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그의 영적 주소는 여기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안 좋아해도 나는 그 사람의 백성이요? 아니요. 백성이요.
통수권자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이를 아 사탄님 사탄님 안 부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사탄이여 사탄이 안 부른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 왜? 사단이가 이끄는 대로 가요. 사람이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그 임금이, 세상의 영이 이끈 대로는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 종교적인 것이 바뀐 거나 뭐 종교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애굽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자기 땅을 못 가지고 산 거예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 후사, 상속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기업이 뭐냐? 바로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 사단의 밑에 사단의 노예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는요 그냥 쭈뼛쭈뼛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이렇게요 종교를 바꾸는 줄만 알아요. 안 그래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와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그때 다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아멘.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아멘이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무서운 거요. 내가 이걸 탁 그냥 아예 이제 조립을 여러분한테 딱 해줄 테니까 그냥 누워 있어도 여기 각이 딱 떠져 버려야 돼. 아멘이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요,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냐?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자세히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완전히 윤곽을 딱 내가 그림을 딱 그려줄 테니까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 그런데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시대. 그런데요 모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요? 가까이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아.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선지자라는 말은 누구냐면, 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가까이는 여호수아예요. 가까이는 여호수아. 그러나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그래서 이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거, 기름부음이잖아요. 기름부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세 종류에게 부었어요.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3대 기름 부음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선지자요, 예수가 제사장이요, 예수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이요. 그 다음에 승천하여 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요. 아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 선지자란 말이에요. 깨달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요,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고.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엑소더스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열 가지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열 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아멘. 그래서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멘이요. 예수가 유월절의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 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각자 예수 믿어야 돼. 각자 사람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서질에 다 발라놔라. 피는 안에다 발라요, 밖에다 발라요? 에? 밖에다 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꾸 피를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의 피를 느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밖에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니까 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는 거야.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심판이 통과하여 뭐 했어요?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통과해요. 끝이요. 그러니까요, 애굽 광야 가나안은요,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의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도 예수의 피, 죄를 끊는 것도 예수의 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것도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피요. 이걸 알고 자꾸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자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 소용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종교 다원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종교 다원주의 같은. 모든 종교에는 뭐 구원이 있다고? 백날 해봐라, 백날. 그래, 사람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내가 교리를 천만 개를 만들어서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바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 교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막 사람 많이 모으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도 하고 아야야 거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내가 한들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냔 말이야. 안 바뀌어.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으신 분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현혹되면 지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을 해서 참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고 양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니캉 내캉해서 잘 사는 이런 교리를 만든다고 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바뀌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안 바뀌어. 아멘. 아멘. 이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아요. 종교 다원주의 아니라 종교 따블 다원주의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뀌면 되지. 하나님이 바뀌면 우리가 WCC하고 WEA하고 뭐 별걸 다 만들어 종교 다원주의 다 하면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니네들 잘한다 그러지 잘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니들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만들 수 있어.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신학교를 천만 개를 만들어서 가르쳐봐. 하나님이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 성경 붙잡고 승부하란 말이에요. 성경 붙잡고. 아멘. 아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교리를 따라가냔 말이야. 왜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 예수. 여러분 천하 없는 어떤 인간도 어느 인간도 이게요 유월절 날 이걸 딱 박아놨어. 유월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는 요단강가를 저쪽으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세례요한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강가에 섰다가 주님 저 지나가신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보라 보라 이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딱 얘기했을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어린 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이요. 이렇게까지요 가르쳐주는데 왜 저런 데 가서 앉아있냐고. 왜 멍청하게. 아이고 안 와도 상관없어. 나는요 예, 수원에 와서 2년 전에 내가 이거 개척할 때 내 기존 교회를 내버려두고 내가 여기 온 것은요 온전히 청교도 말씀만 가지고 승부하려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멘. 내 마지막 남은 10년의 세월을 내가 이 2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청교도 말씀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이 심령성전 한번 제대로 세워보리라. 너 뭐하다 왔냐? 사치기 사착부하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놀러 댕기고 헌금 걷어갖고 잘 먹고 잘 살다 뒤지게 하나님 앞에 눈탱이 안 맞으려고 뒤늦게 정신 차린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저도 사랑 주님께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요 보통요
8천 명, 만 명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공적으로 보면요, 저도요 4천 명, 5천 명, 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감사해. 그게 감사해. 그래서 지금 이제 정강욱 목사님이 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맨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10년밖에 없어 시간이. 너무 급해. 빨라.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 목숨 걸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미력 하나마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쫙 밑바닥에 서만큼이라도 이렇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수용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원리는 피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의 피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 그 예수의 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을 지나고 드디어 엑소더스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뭐냐? 첫 번째가 홍해라 그랬어요. 홍해.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홍해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셨으면 홍해를 가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쭉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뱅뱅 잡아 돌려가지고 어디로 왔냐? 홍해를 갔어요. 홍해.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래 머물지 않겠습니다. 홍해가 뭐다고? 세례다. 홍해는 뭐요? 세례다. 누가 세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홍해를 건넌 우연히 건넌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뭐냐? 홍해는 세례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참된 세례는 뭐냐? 여러분 원래 세례는 뭐냐?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입니다. 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어. 마음에 내가 예수 영접했어.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시인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쭉 따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구원의 표기 때문에 인증하란 거래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인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세례의 이제 표면적인 그 세례의 의미요. 아멘이요. 세례의 표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구원의 표다. 당신은 지금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구원의 인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례, 이 참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세례라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뭐다? 참된 세례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게 건지셨으면 그대로 통과하지 왜 세례를 꼭 받게 하느냐? 이 세례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세례는 뭐냐면
옛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아담 성분을 처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 성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아담 성분이 있어 없어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애기들도요. 애기들도 엄마가요 찌찌를 먹이다가 이빨이 자꾸 간질간질 하면 자꾸 깨물잖아요. 그리고요 그 깨문다고요 콱 한번 때리면요 꼬라지 부리잖아요. 아무 철도 모르는 거에 막 꼬라지를 부려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아 이제 꼬라지 난다 이거야. 성선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선설은 무슨 성선설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이거든. 그건 개뿔이요 그거는. 에, 우리 인간은요 선악이요 선악설. 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대는. 왜? 엄마 찌찌 물었다고 한번 때리니까요 꼬라지 부리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와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에? 그리고요 조금 커가지고요 엄마가 밥 때문에 주면 아 내가 먹는다고요 밥 다 흘려놓고 말이에요 이 새끼가 말이에요. 그게 자야 자. 여러분이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애새끼들 키우면서 봤잖아요. 이 숟가락도 제대로 끌어가지도 못한 놈들이요 그냥 밥을 퍼먹으려고 지가 하겠다 이거야. 지가 엄마 필요 없다 이거야. 엄마가 먹여줄게. 아 필요 없다는 게 지가 처먹는단 말이에요. 밥들이 다 흘려놓잖아요. 이걸 자라 그래. 이걸 자라고 스스로 자 자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홍해를 통과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광야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은 광야 할 시간. 아직까지 지금요 본론 안 들어왔어. 아직까지 본론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처단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처단. 지난주 주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들어보셨죠? 예, 이 광야는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거 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여기서 다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홍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절단이 났으면, 아담 성분이 완전히 절단이 났더라면 이거 40년 굳이 생활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광야에 가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예, 너 말이야, 너희 족속이 몇 족속이냐? 열두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 열두 족속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은 놈들 한 놈씩만 뽑아가라고. 뭐 하려고요? 아, 시키는 말 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열두 명을 딱 불러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모세야, 얘들한테 얘들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기는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또 사랑하는 내 참 동지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다 광장에 모였어. 그래 강대상에다가 열두 명 다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는 나봐. 예, 너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열 놈이 딱 서가지고 단체로 인터뷰했어요.
모세님 모세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땅입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님 반세 우리 살았다 막 박수를 치는데, 근데 좋아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가나안 육족 칠족인지 육족인지 하여튼 가나안 족속들이요, 아 가보니까 얼마나 등발이 크고요, 어 무서운지. 우리는 그 옆에 가서 서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먹으로 한 방요 딱 내리치면 우리는 꽥입니다. 꽥. 가나안 땅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보고를 듣고요 우와 통곡을 한 거야.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다 다 예? 우리를 무덤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 여기서 김수희의 너무합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막 이제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 마이크도 아직 모세가 인터뷰는 마이크도 안 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열이 받았고요. 에? 모세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들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들고 와서 그걸 보여주려고. 안 봐 안 봐. 우리 포도 필요 없어. 우리 죽으러 가는데 포도가 뭔 필요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초상집이여.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열이 받았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꼭 정강우 목사님처럼 말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열 명의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막 화가 났어요. 화가. 저 새끼들 말이야.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배 놓고 다 주려고 가서 먼저 가서요 가서 보고 오라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그래 니들 말한 대로 해줄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찬송은 얼마나 잘한 줄 알아요? 응? 내 입술에 뭐예요? 응? 뭐 내 입술에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그러면 그 찬양이 뭐 있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 이렇게 찬송은요 그렇게 은혜롭게 잘 부르면서도요 말을 함부로 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신다. 무서운 거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작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이 방정이요. 입이 방정이요. 절대 여러분은요 입으로 까먹으면 안 돼. 죄지만 안 돼. 항상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요 한참 여기도 성령 운동할 때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하면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변비 걸려가지고 이 화장실에서 똥 싸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건 사형이요. 사형장의 이슬이요. 예, 그래서요 그들의 입은요 항상 그래서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아이고 잘 되겠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 차, 나는요 그것도 우리 정강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한 시대에 그 미국을 막 그 저 들었다 놨다 했던 베니죠. 베니인 그렇게 베니인요. 베니 그렇게 유명을 해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 미국 가면요 베니 뒤 와서 가방 들고 뒤에 따라다니겠다 하잖아요.
이게 조용기요. 세계에서 단일교회는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입니다. 저거 일으킨 거는요, 조용기 목사님 키가 커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래요. 그런 말이요. 대영원히 찬양같이 범사자 강건하기로 이걸로요 그렇게 일평생 외쳤잖아요. 전쟁의 폐허가 다 돼서 다 무너진 이 대한민국 성도들의 가슴에요 잘된다라고 하는 걸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술로 범죄 저지르지 말고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 갔다가 와서 불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딱 광야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의 연단은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세례에서 빠지지 않은 아담 성분. 아담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넣어놓고 자근자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는 사도가 되어서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랬어요? 내 마음의 한 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한 법은 자꾸 막는 거야. 안 돼, 너 못해 임마. 너 그러면 망해. 그러니까 한 법을 쫓아가려고 하면 자꾸 내 속에서 한 법이 자꾸 막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리석은 그 연약한 이성을 쫓아 살지 말고 자아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쫓으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걸 따라 살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요. 이 세월을 광야는 있지만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열흘 동안 가나안 땅에 갔다 왔으면 뭐예요? 1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광야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승부점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뜻의 순종이에요. 뜻의 순종. 내 자아는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한 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데 한 법은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자아가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싱싱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뜻의 순종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에 선치 않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장사 지내서 썩질 않으니까 이 뜻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승승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40년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 네가 여기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천만 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하나님,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생각을 좀 짧았구나, 니들 생각대로 해줄게.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요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천만 개나 억만 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딱 들으면서 해야 돼. 하나님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뜻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절대로 못 바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나를 낮추신 거예요. 나를 낮추셔. 그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거에 이제 잔뿌리들을 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는데, 광야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의 광야. 질병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이 때린 질병은요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아니하고요. 죽어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뭐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의 광야예요. 물질의 광야. 물질로 일평생 하나님이 그를 공고하게 만들어버려요. 잘 들어봐요. 성도가요, 우리 성도는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권세. 예, 그 다음에 인간적인 권세, 물질의 권세. 이 권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질지르고 살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약속 아래 있어서, 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다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이 병으로 시달리면요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물질로 일평생요 공고한 삶을 살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나는 청교도 와가지고요, 나는 그 헌금의 마지노선이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와, 우리 청교도에 목사님한테 왔더니요 이 헌금의 마지노선이 없더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생명을요 다 막 던지는. 어떤 사람 막 가방에다가요 하하 이구야 몇 억씩을 가져와서 막 드려요. 자기 퇴직금 일생 그 편하게 살려고 모아놨던 거 그 중에서 그걸 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갚아줘 버려. 저도 그렇게 살라고 이제 그렇게 살라고요. 말씀만 알면 뭐해? 말씀만 요거 알면 뭐 하느냐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 안 돼. 삶으로 안 이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랑줄기를 다녀도 복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랑줄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요, 레마로 임해서 그 말씀의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어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더럽게 많이 듣고 은혜는 더럽게 많이 받는데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이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나. 세 번째 뭐냐? 자녀의 광야의 자녀. 여러분 하나씩 기도하면서 찾아봐요. 나는 내가 드린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은 여기서 40년, 50년 꼬라박은 거예요. 별로 기억 안 해, 하나님은. 지가 만드는 건데, 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가끔 요즘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60이 넘어버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우리가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잠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젊었을 때 누가 그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요, 가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요 다시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런, 그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끔 다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에, 주여, 내가 오늘 밤에 잠자다가 숨이 멈추면 다음날 아침에 주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해야 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이건희도 가잖아요. 돈병치도 가잖아요. 세상은 넓고 뭐 그런 그 엄청난 그 말을 해서 유명해졌던 김우중 회장도 날아가잖아요. 한 시대를요 했던 전두환 대통령도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광야에서요 버부적 그리다가 계속 질밟히다 가지 말고, 우리 한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한번 누리다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당에 우리를 넣기 전에 이 땅에, 이 땅에서 한번 누리게 해요. 지금 저의 삶이 정강훈 목사님의 삶이에요. 원도 없도, 한도 없이 일해버리잖아요. 원도 한도 없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래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호텔은 다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안 해본 것이 없어서 다 해봐, 한 목사가. 우리가 보통 목사님은요, 한 교회에서 신방 갔다가, 노예 갔다, 총회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다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막 당으로 갔다가, 뭐. 대국본으로 갔다가 막 오만천이 벌리를 다 해요.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이 광야는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광야는 있지만은 이 광야의 시간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4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을 만들 수도 있고, 단 요나처럼 3일만 딱 광야 생활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아니, 길게 살려면 살고. 내가 이제 던 숙제를 내줬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냐? 홍해에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자아가 완전히 처단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광야는 3일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잘못되니까요. 끈적끈적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요, 아브람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까지 계속해서 약속했는데 뭐? 하나님이 뭐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가나안에 가서 죽게 하려고 그랬다고?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신세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은요 다 갚아버려, 다 갚아버려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면요 내가 망할 줄로 생각해. 안 망하더라고. 나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내 청년 때 머리 길게 길고 도끼비 탁 끼고 교회를 탁 갔는데 목사님이 축도 딱 끝나고 저 뒤에가 꼭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없이 교회 건들건들 이렇게 나가면 뭐 다른 사람은 축도 끝나고 다 기도하는데 내가 뭐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목사님이요 딱 내 손을 잡고 남선생 예수 잘 믿으시오. 하나님이 복 줍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복음이었어. 왜? 나는 복이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인생에 복이란 게 없어요. 인생에 앞길이 없는 사람이요. 머리 길고 도끼비 꽂았는데 뭔 인생에 앞길이 있겠어요. 소망이란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서 살아서 지금까지 와보니까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아멘이요. 내가 큰 교회 목회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요 지금 큰 목회를 해요. 여러분요 저는요 사랑절에 가세요 설교도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복받은 거지. 나는 그 한 것만 해도 복을 받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우 난 목사님 대단해 대단해. 그것 갖고 난 교만하진 않습니다만은 나는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망하게 하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수원 사랑절기는요 복음의 전진기지를 만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그 가정의 군대를 우리가 만들라 그래요. 딱 만들었고요. 어느 때든지 동원되면요 쫙 하고요. 요즘에요 그런 기회가 너무 부러워. 광화문에서 타가면요 한경순 목사 보세요. 이야 그 교인들요 막 버스로 몇 대 데리고 오고요 떡 해가지고요 꼭 갖다 나한테 다 상나버려. 목사님 여기서요 수고하는 경호팀들하고 안전팀들 꼭 이거 주세요. 꼭 떡을 한 박씩 해가지고 다 갖다 줘요. 얼마나 멋있어 여잔데도.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수원사랑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이 외적인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 교회가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재 우리 청년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지금요 청년 사업단 합격해 가지고 가버렸으면 우리 교회 안 할 텐데 떨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떨어진 사람만 와.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만드는데요 유튜브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우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재군 이거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손가락 전도 하라 그랬잖아. 손가락 전도. 손가락 전도. 남의 교회 가서요 신천지 이단 새끼들처럼 그 가서 빼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을요 우리요 성재군이 10분 엑기스 말씀도 해요.
그런 거를 콕콕콕 찍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란 말이에요. 전도. 지금 우리 성재도 뭐라 그러냐고,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재군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나는 요 홍보를 안 해요. 잘 가서 홍보 잘 안 해. 홍보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성재군이 붙어가지고 지금 요 하는데 야 전화도 온대. 예? 예비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콕콕 찍어서 지인들한테 다 보내고 지금 요 교회를 못 정해서 못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나한테도요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와. 근데 내가 그걸 그것만 쫙 붙잡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목회를 하면 그분들 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요 돌아댕기니까 목사님 경호 아니라 무 아니라요. 다음 주부터 또 요 계속 돌아댕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성도들 오면 요 감싸주시고 응? 서로 전화도 해서 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보란 말이에요. 물질도 갖다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사연이 있어요. 여기 오게 된 게 우리가 수원에서 처음 정강욱 목사님 감옥에 갔을 때 내가 평택에서 목회하다가 응답받고 이 수원에 올라와가지고 이 흩어진 애국 동지들을 모아서 내가 청교도 말씀을 가리키리라 교회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애국 동지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이 동지들을 애국 동지들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게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조금 모이니까 쫓겨나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오후에만요 저 어디 큰 교회 교육관 빌려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달을 빌렸더니 코로나 시기잖아 그때가 코로나 때. 근데요 성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와가지고 저렇게 요란을 했더니 우리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쫙 삼창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는 이상한 것들이 와서 그러냐고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와서 이게 천만 원에 오십만 원 월세를 내고 지금 임시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한번 해봅시다. 응?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응? 꾸역꾸역 해놓은 게 조금씩 모아져 있어요. 많이는 안 모아야겠지만 나는 이것이 불씨라고 생각해요. 불씨 이것이 크게 불씨가 팍 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난 믿어요. 아멘. 우리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주려고 우리한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저 집어넣고 장아찌 박아놓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요 그냥 과정이야 과정.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보들이 여기를 못 보고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앵앵거려.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동참해요.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결론만 말씀드려야 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광야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짧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요. 길고 짧은 건요 나에게 있는 거야. 아멘. 우리 광야를 빨리 축소하고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한번 다 누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